엄마는 그림 하나 받고 싶은 게 있긴 해. 미시룩 입은 소니 초로스 그려줘. 허! 그런 거 그리면 안 된다며! 엄마가 그냥 궁금해서 그래. 잘 어울리나 싶어서. 그 방송 민심도 나랑 똑같을걸? 야, 니네 원하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락키! 어허, 엄마라고 불러야지. 어머니! 어머니! 우리 딸이 아주 그냥 예의가 없구만. 아, 엄마가 너무 좋아서. 우리 딸은 엄마 근처에서 살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아, 당연히 엄마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해주는 옷 입으면서 그렇게 평생망령 캥거루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등골을 그냥 쪽쪽 빨아먹으면서 독립 안 하고 살겠다는 거구나. 쪽쪽 맛있다. 우리 딸내미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거야? 딸내미는 가진 건 두 손밖에 없어서 그림 그려서 공양을 하겠습니다! 오호! 우리 딸내미 그래도 돈 벌 줄 아는구만. 우리 딸내미 여기서는 트위치 때 하던 행동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상대가 원하면 어떡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딸. 네. 우리 딸만 방송 정지 먹으면 되지 남방송을 정지 먹이면 안 돼요. 양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한 이모 한번 그려줄 수 있어, 우리 딸? 그럼. 근데 이모한테 돈 받아도 돼? 받아도 되지. 대신 멀쩡하게 그린다는 전제하야. 이모한테 그림을 주고 그림의 가격을 정해달라고 하는 거야. 책임 전가를 하자. 그치. 그리고 너무 싸게 주면 옆에서 엄마가 그밖에 안 줘, 우리 딸? 이러면서 매도를 막 해주는 거야. 어때? 아, 오케이. 오녀 사기들 아니라고요. 덕현이! 안녕하세요, 유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님이시라고. 허츠님! 제 딸입니다. 아이고, 되게 예쁘시네. 제 딸은 유부녀랍니다.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봤어요. 네? 그럼 정지당하면서부터 봤겠네요. 엄마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이제 어머니께서 짝사랑하시는 분이 저기, 아, 짝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사랑. 엄마, 나 몰래 애인 만들었어? 아니, 애인 아니야! 뭐야! 비결혼 나한테 허락받고야 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남자분께서 제 아드님과 그렇고 그러거든요. 아니, 왜? 허초짱 아들이 레바님이에요? 이분들 왜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어요? 저게 좋은가 봐요. 즐기고 계시는 걸. 허초짱 어때? 이거 한번 그림 한번 어때? 얼마죠? 근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모녀다 보니까. 언니, 저 이제 막 취업길에 뛰어들어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탕후루 한번 하면 5만원 드리죠. 탕후루. 엄마 친구가 좀 도파민에 미쳐있어. 아, 지금 도파민 먼저 뿜뿜했단 말이야. 애기라서 엄마한테 탕후루 먹는 거 허락받아야 돼요. 애기 아니잖아. 탕후루 추는 거 어떻게 생각해? 탕후루를 먹으면 안 된다고는 했지만 춤을 추는 거는 딱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니, 엄마 맞아! 다 돼? 아, 우리 딸 바지 다능하지? 엄마가 아, 첫째 딸이 재원님이죠. 아니, 춤도 근데 바로 가능한가요? 3D가 아니어가지고. 아, 그럼 춤은 나중에 예약 걸어놓을까요? 아, 나중에 예약을 하는 걸로. 우리 딸, 엄마는 그림 하나 받고 싶은 게 있긴 해. 어떤 거? 미시룩 입은 소니 초로스 그려줘. 허! 아니, 엄마 그런 거 그리면 안 된다며! 엄마가 그냥 궁금해서 그래. 잘 어울리나 싶어서. 그 방송 민심도 나랑 똑같을걸? 야, 니네 원하냐? 벨 없기란 이씨. 아, 진짜. 그래, 민심이 그렇다니까. 민심이 원하신다! 그러면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 이거 얼마 받아야 되지? 얼마나 힘이 실리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르지 않을까? 그거 내가 낼게, 럭키님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뭐라니까? 아, 둘 다 받으면 되겠다. 아. 둘 다 그릴 수 있습니다요. 동탄 초스랑 동탄 럭키라고요? 동탄 핑크즈 어때? 나 맞네, 유코니도 보니까 핑크머리네. 유코님 그림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자리 펴고 일단 앉아서 제가 스케치 좀 할 동안 모델 좀 서주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건 어때요? 네잉. 자,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두 분은 못 나갑니다. 에? 이따리 그림 다 그린 전까지 엄마는 못 나가. 납치된 거야? 안 돼! 바로 시작할게요! 허니초로스가 방금 나한테 디스코드 DM 줬는데 자기는 수위 조금 세게 해도 된대. 내가 어쩌 그랬어! 와, 못 참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 이모가 그런 취향이랴, 기뻐. 혹시 이게 모전자전? 모전자전? 모전과 아니야. 모전자전? 19금만 그래도 되죠? 우리 딸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럼요. 물론 치즈직에서 이제 의료자료라고 그거 이제 아, 엄마 그 얘기라면! 미시룩이 진짜 액세서리를 가방이고 알지. 맞지. 아, 크로스 가방. 메고 가야지. 이렇게 끈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파이는 거거든요. 머리 푸는 것도 괜찮겠다. 어머, 바로 이렇게 수정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러프 상태라가지고. 어머, 대박. 아까 장바구니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 있어가지고. 컨셉이 확실하네. 가디건 위치 너무 좋고, 뭐냐? 너무 좋고.
근데 그게 진짠데. 아래로 내려오면 맞지. 올수록 그 종아리가 보이는 살짝 그 뭔지 알지?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니요 난 모르겠는데요. 살짝 파도 괜찮아. 뭔지 모르는데요? 와 진짜. 대박. 아 지금 동탄이 나와. 와 다리 미쳤다. 어때요? 어때요? 와, 너무 예뻐요. 야. 선글라스 끼워줘 머리 아. 위에. 어 너무 좋아. 괜찮지? 오, 너무 멋있다. 약간 멋을 하는 동탄. 선글라스 계곡에 접어서 꽂혀있는 게 구글 아닌가요? 지금 새로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선글라스를 거는 게 어떠냐는 허니비의 의견이 온 것 같은데요. 제 찐친 중에 한 명이 맨날 저러고 다녀요. 자신 있다는 거지. 맞지. 그치. 그래서 한번 살짝 당겨봤는데 아니에요. 당겼다고? 당겼다고? 아,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궁금하다. 당겨서 어떻게 됐을까? 말 좀 풀어주세요 라니요. 저 들을 때까지 안 그릴 거예요. 아~ 어허~ 그 당겼는데 옷이 신축성이 꽤 있더라고요. 그쪽이 좀 발달이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은 신축성 많이 보긴 하더라. 그치. 왜냐면은 이게 쭉 늘어지면은 아 나 뭐야 지금. 아니 옷이 쭉 늘어지면 아! 근데 남자들이 이제 모르는 게 있는데 진짜 큰 애들은 티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육소총을 들고 가시거나 허벅지 굽이 있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어 매워. 오 근데 럭키님 너무 귀여운데? 측면이면은 좀 더 잘 보이겠는데요? 뭐가 잘 보이죠? 아 이게 지금 음영이 안 들어가지고 같은 동탄인데 내가 좀 더 큰 거 같기도 하고. 엄마 질 수 없지? 난 질 수 없어. 가자. 질 수 없지. 아니야 아니야 가자 안돼 안돼 가자 아니야 들어가자. 체육 아빠가 지금 그러는 거지. 맞아. 냈다 냈다. 저는 나중에 따로 옆에다가 그려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근데 사이즈를 좀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워요. 맞지 맞지. 숨 쉬는데. 난 어깨인데 솔직히 작다. 엄마가 어깨인데 솔직히 작다. 저 새끼.